그 환자분은 50대 남자분이셨는데 이미 이제 몇 년 동안 등이 아파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셨는데 안 나와서 저희한테 오신 거예요. 네. 승모판막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역류가 심하게 있는 상태여서 흉부외과로 수술이 바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회신을 받은 거예요. 고마워요,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통증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주실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해운 마취통증의학과의 대표원장님이신 이은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은영입니다. 네. 원장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이시잖아요. 네, 네. 예, 그럼 통증 환자들을 쭉 지금까지 보아하신 거죠? 예. 과연 몇 년 정도 보셨을까요? 제가 이제 그 수련 과정까지 합치면 거의 20년간 통증 환자를 진료를 했습니다. 아, 네. 그 통증에 대해서는 뭐, 정말 20년 동안 임상 경험을 갖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책도 쓰셨더라고요. 네. 책 제목이 좀 특이해요. 네. 예, 통증 마음의 메신저. 네. 정말 특이한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쉽게 읽히고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오늘 저희 원장님 모시고 저희 채널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제목 자체가 왜 제목을 통증 마음 메신저라고 지으셨나요? 네. 우리가 보통 통증이라고 생각하면 네. 어떤 신체의 통증, 몸의 네. 통증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환자들을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점이 네. 어떤 분은 한 번에 곧바로 좋아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6개월이나 1년이 넘어도 네.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진찰을 했을 때 몸의 통증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계속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생각하실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네.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니까 네. 우리의 그 전체적인 통증이 몸의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통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마음의 통증은 사실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느낀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 그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인생사의 고통,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재밌게도 이런 우울증이나 그 불안감이 높거나 아니면 이제 만성통증이 있는 분들을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네. 그걸 이제 머리를 찍어봤더니 네. 편도체의 부분이 활성화되고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 그런 흥미로운 영상을 많이 발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통증을 관리할 때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통증이 실제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의 메신저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네. 그 원장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환자를 보시면서 몸의 통증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상담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마음에 대한 그 관리도 좀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책을 보니까요. 예. 거기에 보니까 그 어떤 환자분이 등에 통증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 네, 네. 알아보니까 그게 심장에 병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네. 그게 이제 연관통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우리가 보통 등이 아프다고 생각할 때 1차적으로는 등 쪽에 이제 어떤 기립근이나 날개축지 사이의 근육들이 긴장이 돼서 보통 그 등 통증이 발생이 되는데 네. 어떤 분들은 그런 등 쪽에 문제가 없는데도 등이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제적으로 그 원인 부위가 등이 아니라 어떤 심장이나 간이나 췌장 쪽에 어떤 내장기관에 질병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신호가 등으로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연관통이라고 느끼냐 하면 네. 우리가 이제 보통 통증이 어떤 유해 자극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감각 수용체에 의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이 되고 그것을 이제 뇌를 인지를 할 때 네. 한 개의 그 감각신경이 바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이제 뇌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고 네. 보통 감각신경이 두 개에서 네 개 정도 이렇게 뭉쳐가지고 척수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어도 네. 몇 개가 섞여서 뇌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뇌에서는 이게 심장에서 오는 것인지 어깨나 등에서 오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기가 힘든다는 것이죠. 아. 네.
하지만 보통 우리가 느끼는 통증이 이런 심장 쪽보다는 목이나 어깨 쪽에 그런 근골격계 쪽 통증이 흔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그 흔한 쪽으로 통증을 인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관통은 쉽게 말하면 두 부위의 감각신경이 공유를 하고 어떤 뇌 착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관통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좀 아까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등이 아팠는데 나중에 네. 알고 보니까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나니까 등이 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장? 네네. 네, 예, 네. 질환이 있었다. 네. 그 환자분은 네. 50대 남자분이셨는데 네. 이미 이제 몇 년 동안 등이 아파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셨는데 안 나와서 저희한테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진찰도 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아무래도 근골격적인 문제는 아니신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혈압을 쟀는데 혈압에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거든요. 네. 보통 이제 40에서 50 정도 차이가 정상인데 그분은 75 정도 나셔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혈관이 굉장히 그 경맥 경화도가 진행이 많이 된 것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심장 쪽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이제 심장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제 대학병원 의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두 달 만에 제가 회신서를 받았거든요. 네.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그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승모판막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역류가 심하게 있는 상태여서 흉부외과로 수술이 바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회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랍기도 하고 좀 안타깝을 텐데 그나마 이제 제가 그걸 발견해서 수술을 할 수 있던 게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 이외에도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제 진료할 때는 이런 연관통도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통증이 있는데 이것이 치료에 의해서 잘 반응하지 않고 만성적으로 있으시다면 혹시 연관통은 아닌지 한번 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죠. 오른쪽 어깨 예, 예. 통증이 있는데 네, 네. 뭐 폐암이라든가 네. 또는 간이 이쪽에 있으니까 네, 예. 간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네, 맞습니다. 또 왼쪽 어깨가 아픈데 이게 심장에서 오는 통증인 네, 경우도 있고 네, 네. 이런 연관통도 있다는 것도 네, 꼭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례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예. 또 이제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호르몬 감소하고 통증이 관계가 있다. 네. 우리 몸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네.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르몬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성 호르몬하고 이제 부신 호르몬이거든요. 네. 성 호르몬은 이제 남성이건 여성이건 점차 감소를 하는데 남성은 아주 조금씩 감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으셔도 본인이 잘 관리를 하시면 호르몬을 잘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그 50대 전후로 폐경을 겪으면서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거의 통증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경기가 되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여성 호르몬 중에서 대표적인 그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네.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데 네. 우리 몸에서 항염증 작용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골밀도를 높이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호르몬들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 온몸이 이제 그 다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치료를 해보면 보통 이렇게 주사 치료나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폐경기 여성분들은 제가 호르몬 레벨을 좀 높일 수 있는 뭐 산부인과서 호르몬 제를 처방받아서 드신다든지 네. 호르몬 레벨을 좀 올리는 그런 좀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은 호르몬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도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갑자기 이제 응급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부신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네. 예, 그런 통증을 많이 겪으신 분들 많이 보았는데 네. 예, 그 부신 호르몬도 그 성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뭐 항염증, 항알러지 뭐 이런 기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제 부신 호르몬이 떨어진 분들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그다음에 제가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몸을 만져보면은 그 근막이 굉장히 딱딱해서 주사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그 정도예요. 네네 그런 경우도 예, 많습니다. 심하신 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보다도 일단은 어떤 호르몬 관리를 먼저 하는 것이 예, 좋겠다는 의미에서 네,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그 허리 아픈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네. 이런 분들도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통증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네.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통증의 크기고요. 우리가 이 통증의 역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통증을 느끼는 임계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통증의 역치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낮기도 하고 어떤 사람 높기도 한데요. 이 낮은 분들은 낮은 통증에도 민감하게 통증이 반응을 하거든요. 통증이라고 네. 느낄 수 있는데 네. 통증의 역치가 높은 분들은 네. 네, 이 정도 크기가 올라와도 통증이라고 느끼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생활하는 동안 통증이 이렇게 계속 커 오다가 어느 이제 임계치에 도달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통증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갑자기 허리가 아프신 분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네. 대부분 허리가 뻣뻣하게 일자 허리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일자 허리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면서 척추의 기립근들이 계속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 근육들이 되게 약해지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 그 요추에 있는 요추와 대퇴골을 연결하는 그 대요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대요근. 요근. 네. 네. 대요근이 이제 계속 짧아지게 돼요. 네. 짧아지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요근 밑으로 대퇴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이 눌리면서 또 무릎까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어떤 뭐 MRI를 찍었는데도 무릎에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데 무릎이 아프거나 무릎에 붓거나 물이 차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대퇴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참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네, 네.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네. 또 자세히에서 근육이 짧아지고 네. 단단해지면서 생기는 네. 또 네. 뭐 신경 눌리는 것부터. 네, 네. 그리고 또 통증 얘기를 하면서 대상포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대상포진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 네. 대상포진 환자들 많이 보시지 않나요? 통증 환자들. 네. 예. 제가 지난 3년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저의 환자의 거의 50% 이상이 대상포진 환자를 네, 제가 봤는데요. 네. 대상포진이란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알았던 그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어른이 되어서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수포가 생기고 신경통을 유발하는 질환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특이한 그 환경 속에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네. 특히 또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백신을 맞고 대상포진이 올라온 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에 실제 걸려서 또 대상포진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젊은 분들은 이제 치료를 하시면은 금방 좋아지거든요. 근데 60대가 넘으신 분들은 이 신경통이 너무 심해서 어떤 분들은 막 3년, 7년 정도 그 신경통 때문에 거의 생활을 못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초기에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물론 이제 처음에 그 대상포진이 올라오면 항바이러스제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보통 신경치료를 해서 초기에 통증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치료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그 통증이 이제 7년 이상 되시는 분도 봤어요. 아이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미 좀 신경이 변성이 돼서 네. 이제 통증이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좀 안타깝게도 네. 치료가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해야 되겠네요. 네. 통증 네. 치료를 같이.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네. 말씀하셔서 네, 네. 그 여쭤볼게요.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네. 스마트폰을 보거나 뭐 컴퓨터를 오래 하거나 계속 이제 한 곳에 이제 목을 고정시켜서 보게 되면 일차적으로 이제 목 주위의 그 부위가 이제 긴장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머리의 무게가 보통 5에서 6kg 정도 되거든요. 네, 상당히 무겁기 무겁네요.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이제 뻣뻣한 목 상태에서는 이 머리의 무게를 제대로 분산하기가 어려워요. 일자목이나 그 거북목으로 변형된 상태에서 이제 그 머리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
등이나 허리 쪽도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을 보시게 되면 목 어깨만 아프신 게 아니라 등이나 허리 쪽까지 통증이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목뿐만이 아니라 등, 허리까지 다 연결돼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그 특히 거북목이 되면서 이 목 앞쪽의 근육들이 좀 짧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두통이나 이런 것도 올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지럼증이나 그다음에 뭐 이면 같은 것도 오시기도 하거든요. 어지럼증, 이면. 그런 것들도 이제 안 좋은 자세 때문에 오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스마트폰을 보면은 진짜 여기저기 다 아프군요. 오래 보면. 자, 그다음에 또 이런 되게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통증이 좋아진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아, 이거 제가 실제로 이제 환자 경험을 한 사례인데, 어떤 분이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오셨는데요. 주 그 통증의 호소는 목 어깨 부위였어요. 근데 왼쪽으로 이렇게 내리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넘기셨는데, 이 오른쪽하고 왼쪽에 그 눈, 코, 입의 위치가 너무 다른 거예요. 비대칭? 네, 비대칭. 그러니까 왼쪽이 이렇게 더 쑥 내려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좀 궁금해서 이 머리 스타일을 얼마 동안 유지했냐고 물었더니, 10년 동안 그렇게 유지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 머리의 무게는 사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머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서 이 머리의 무게가 상당히 좀 많잖아요. 5에서 6kg 정도? 그걸 이제 10년 동안 유지하다 보니까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제 이 머리와 같이 이 무게가 이 몸에 전달이 되면은 목 어깨뿐 아니라 이제 허리나 등도 아프실 수 있거든요. 이와 비슷한 예로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골반에 뒷주머니에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거 많이 넣고 계시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무게가 얼마 되진 않지만 그것도 오래 그렇게 생활 하시면은 골반이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어떤 습관이나 무게가 오래 지속이 되면 그것이 온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내용도 아주 재밌게 책에 또 쓰여 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요새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운동이 통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으셨나요? 운동이 이제 우리 근력을 단련시키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텐데 제가 앞에서 이제 통증이 몸의 통증, 마음의 통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뇌의 기능을 그 안정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어떤 신체를 단련시키는 그런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리의 어떤 뇌의 기능도 안정적으로 해서 마음의 통증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통증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 외에도 또 사실 몸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제가 제 환자 중에서 이제 86세 아버님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허리도 꼿꼿하시고 최근에 그 사하라 사막을 한 달 동안 갔다 오신 거예요. 86세신데요? 한 달 동안이나. 대단하시다. 그래서 저는 왜 가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제 뭐 여행으로 가신 건 아니고 어떤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평소에 제가 이제 건강 관리법을 여쭤봤더니 30년 동안 매일 2시간씩 그 산에 가서 운동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등이랑 허리가 정말 꼿꼿하시거든요. 굽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 오신 것도 이제 거기 가시면은 사하라 사막 가시면 병원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예방견 미리 치료를 하러 오셨다고 해서 허리 쪽에 이제 주사 맞고 가셨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그 본인의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운동을 해서 그렇게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가 제가 그 환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짜 운동은 정말 중요하다. 삶의 질을 위해서 또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또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자, 지금까지 우리 이은영 원장님 오셔가지고 통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얘기 들으시면서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또 이 책, 통증 마음의 메신저, 이 책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필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